손이 떨려서 손이 잘 안 그어지시는 분도 있죠. 이 손 떨림 보정 설정이 진짜 중요합니다. 선이 이렇게 달라져요. 역시 벡터 지우개를 쓰는 거죠. 그러면 튀어나온 잔선을 아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디지털 선화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무려 이 영상은 클립 스튜디오의 제작 지원금을 받은 영상이에요. 제가 아는 모든 꼼수와 꿀팁과 요령과 지식 총 동원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아무 설정도 안 하고 선을 그어볼게요. 선 굵기랑 손 떨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브러쉬 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최소치를 7로 맞춰줄 거예요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손 떨림 보정은 8로 맞춰서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선 굵기도 일정하고 손 떨림도 거의 없어졌죠. 선 설정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제가 미리 밑그림을 그려놨어요. 이 레이어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불투명도는 25%로 맞출게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벡터 레이어를 만들어줄 거예요. 선 레이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빨간색 띠도 하나 선택해주고요. 여기까지가 선을 따기 전에 미리 설정하는 단계입니다. 본격적으로 선을 한번 따볼게요.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그리기보다는 대충 밑그림의 윤곽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밑그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선이 그 따진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중간쯤 윤곽이 잡혔을 때 밑그림을 빼고 선화만 봐야 돼요. 그걸 확인하면서 선화를 마무리해야 결과물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저는 그랬어요. 마지막이 선 정리인데 선 정리는 앞에 인트로에서 나온 벡터 지우개를 설명드릴 거예요. 벡터 레이어로 선을 땄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.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런 정육면체 아이콘이 있는 게 벡터 레이어라는 표시예요. 일반 레이어의 경우에는 지우개를 썼을 때 정확하게 그 부위만 지우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벡터 지우개를 쓰면 교점까지, 그러니까 선이 겹쳐지는 부분까지만 알아서 지우개가 지워줍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올가미 툴인데요. 그냥 일반 레이어에서 쓰면 머리카락까지 같이 옮겨오잖아요. 근데 벡터 레이어에서는 눈이 포함되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범위에 포함되는 벡터 선택이라는 걸 누르면 눈만 이렇게 뺄 수 있어요. 좀 무섭지만. 자, 다음은 벡터 레이어에서만 쓸 수 있는 오브젝트 툴입니다. 마우스 클릭하듯이 이렇게 선 하나를 클릭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선 굵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선을 이동해서 양쪽 볼을 맞추고 그림을 가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툴인 거죠. 일반 레이어에서는 선을 자꾸 움직이고 수정하다 보면 화질이 날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. 픽셀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벡터는 깨지는 게 없고 계속 그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요. 저도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는 벡터 레이어를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할까요? 여튼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하면 완성.
아, 여러분, 잡담타임이 왔습니다. 나름대로 좀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잘 됐는지 모르겠어요. 게다가 무려 클립 스튜디오 셀시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진짜 클투에서 연락 와서 영상 만들면 진짜 잘 만들 수 있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진짜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하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때려박은 더 이상은 뭔가 알려줄 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알려드렸으니까요. 혹시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빠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원래 쓰던 툴에 대한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걸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 여러 소원 중에 하나를 뭔가 성취한 느낌이어서 너무 만드는 내내 굉장히 기뻤습니다. 이거 외에도 그 말풍선이나 색 채우기 할때 편한 거도 하고 싶어요.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워낙 영상이 오래돼가지고 새로 리뉴얼 할겸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귀찮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 언젠가는 할 예정입니다. 언젠가는 영상이 진짜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. 이미 알고 계신 분들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세를 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실제 배속 없이 예 배속 없는 실시간 손따기 버전을 올려놨으니까요. 그 ASMR 듣듯이 틀어놓고 보실 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빠이빠이.